흥신이 바야 표호군주 차제행인이라 바닷속에 옳고 그르고 네가 옳고 너는 그르고 내가 옳고 내는 그르고 너는 옳고 옳고 그르고 온 시비의 바닷속에 몸을 빗겨 들어가 거침없이 시비를 피해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속에 몸을 비켜서 막 들어간다. 표호군중자제인이라 표범과 범이 무리를 지어 있는 사나운 표범이 표범 무리 속에 자제행이 자유자재로 왕래를 한다. 막파 시비를 내변을 하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그런 시비를 잡아서 나한테 와서 가리지를 말아라. 평생 천차 불상관이다. 평생에 따지는 거,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따지는 천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치 않느라. 방금 고 전강 조실 스님의 법문을 녹음 카세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참선법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한다. 왜 참선을 해야 한 것인가. 참선을 하되 어떠한 참선을 해야 하느냐 한 것에 대해서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산의 흥천사 반야선원이 장설이 된 지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삼동에도 이렇게 비구니 선객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경지를 알뜰히 하고 있고, 또 여기 주지 스님이, 지환 주지 스님이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선방을 창설하더니, 그 선객 스님의 그 외호와 공양을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 받들듯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성의를 다해서 외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량에 와서 정진을 하는 선객들이 신심이 돈발 안을라야 안을 수가 없고, 정진을 안을라야 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군산에 그 청신사 청신녀들이 그렇게 신심이 돈독해서 이 주지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런 끝있는 불사를 하고 또 이렇게 선방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성의껏 잘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옛날부터서 이 선객들이 이 잘 그 거처할 만한 곳이 저 변산의 월명암을 제외하고는 선객들이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산에 이렇게 선방이 새로 생겨가지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국의 어느 선방 못지않게 이렇게 좋은 선객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잘 하게 되니 이건 참 부처님 말씀에 화중생년이라 불 가운데 연꽃이 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어 달 전에 또 학생 불교회가 이 발족을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학생 부패가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이라든지 또 중고등학교 학생 법회라든지 이러한 젊은 불자를 위해서 법회가 열려야만 앞으로의 불교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불교를 믿는 분은 손 할머니들, 60세, 70세 넘은 할머니들만 절에 간 걸로 그렇게 여겨져 왔었는데, 근자에 차츰차츰 불교를 믿는 신도 연영이 젊어졌고, 옛날에는 남자분은 절에 뭐 못 가는 걸로 생각하고 절에 가는 것은 크게 수치스러운 걸로 이렇게 여겨질 때가 불과 몇 해 전인데 이렇게 남자분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불교를 믿게 되고 또 교수나 학생이나 일반 지성인들도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바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불교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백유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몸에 좋다. 소
젖을 짤 수 있는 소 한 마리만 사서 그것을 잘 먹이고 잘 거두면 그 소한테서 한량없는 많은 젖을 짜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논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참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도 좋고 그렇단 말을 듣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도 그 소를 한 마리 사다가 공동으로 돈을 갖다가 출연을 해서 아주 공동으로 소를 한 마리 사다가 우리도 소 젖을 짜 먹자. 그래서 좋으면 여러 마리 사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한 마리를 사다가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해서 저 그 먼 뒤에 가서 소를 한 마리를 비싼 값을 주고 소를 사왔습니다. 소를 사다가 며칠 동안을 좋은 풀도 뜯어다 먹이고 또 맛있는 콩과 보리 보다 그런 걸 죽을 써서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먹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젖소를 사러 왔다. 젖소를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바로 젖소요. 이걸 갖다가 잘 먹여가지고 이걸 잘 주물러서 주물르면 속에서 젖이 나오니까 어찌든지 이것을 이 소를 가지고 가거든 어찌든지 이거를 오래오래 잘 주물러서 주물르면 속에서 유방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마리씩 젖이 쏟아지면은 그것을 먹어라 일러주거든.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며칠을 잘 이겨가지고는 마을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한참씩 주무르면은 거기서 유방이 큰 유방이 쑥 기어 나왔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젖이 쏟아지는데 꿀꿀꿀꿀꿀꿀 젖이 쏟아져가지고 한 바퀴씩 나온다고 말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한 잔씩을 모다 놀아먹는데 그렇게 맛이 달고 맛있다는데 그렇게 단종은 모르나 쯧쯧한 것이 대체 그렇게 썩 맛은 없으나 원래 약은 쓰고 이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으니 그것이 이렇게 씁쓸하고 맛이 없는 것은 이건 참으로 보약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이래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 놀아먹고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해서 짜서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니까 우리는 이 젖소를 사다가 이렇게 매일 젖을 짜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맛을 못 봤을 거라고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을 하니까 어디 그 젖소가 어떻게 있으니까 그렇게 젖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나도 좀 구경을 하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곧 젖 짤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신도 같이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젖이 아니고 나귀를 갖다 놓고 나귀도 암놈도 아니고 순놈 나귀를 큰 나귀를 사다가 놓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주물르니까
아, 나귀가 그냥 그 쭉 저 통이 나오는데 그 젖이 아니라 아 오줌이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귀를 갖다가 한참 주물러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놈이 오줌이 오줌을 줄줄줄줄 싸니까 그놈을 한 방울이나 떨어질세라 그놈을 밖에서에다 받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놈을 놓아 먹으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말이야. 아, 그거 참. 아, 그게 저것이 젖소가 아니고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일러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 저는 미친놈이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사왔는데 젖소도 모르는 놈이 딴소리 한다고 고지를 안 들어. 참, 뭐 서울 구경 온 사람하고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을 하면 서울 가본 사람이 진다더니 아, 생전 젖소도 구경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귀를 가지고 나귀 오줌을 받아먹으면서 젖소라고 하고 이 진짜 젖소를 일러주어도 고지를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젖소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마을에 갔다가 참 망신만 하고 쫓겨나갔다고 말했어. 거기서 끝까지 저것이 젖소가 아니라고 유기라고 하는 물배를 맞아 죽게 되었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이 떠나왔는데 이 불법이라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그 회교한 얘기가 백유경이라는 경전 속에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도 백유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경을 찾아보면 반드시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말씀이 그 안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거 사부대중이 뭐다 모인 가운데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내가 묘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법이 이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을 믿는 청신사 청신녀가 나날이 불어가고 나날이 나이가 젊어져가고 지금 불교 신자가 1,500만 명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600여 년이고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까지도 우리나라의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그렇게 융숭하게 궁실로 붙어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불법을 믿고 또 사대부 가정에서도 아들을 셋을 낳으면 그 중에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을 골라서 부처님께 바쳐서 도를 닦게 했다고 말이에요. 궁중의 왕자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분도 많고 또 대신들이나 그런 참 그런 좋은 집안에서도 서로 출가해가지고 국사가 되기도 하고 왕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려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2조에 오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탓으로 해서 불교가 차츰차츰 산중으로 쫓겨 들어가고 도해지와 도해지 근처에도 많은 사찰이 있었지만 그런 절들이 차츰차츰 이 자체를 감추게 되었고 불교 신자도 남자는 절에는 갈 수도 없고 할머니들이나 또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부인들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눈을 살피면서 쭉 그 이 절에 가서 생남 불공을 하고 자꾸 이리저리 하면서 어 내려오다가 그리고 산 중에 스님네들은 그저 그 아무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산 중에서 기가 막힌 고생을 하면서 어 명맥을 이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어 이조의 도인들이 이 나와서 그 전 법의 등불을 이어 내려왔습니다.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아, 이 벽송 스님이라든지 이 청매 스님이라든지 환성지안도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 도인들이 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법맥을 이어 내려왔습니다만은 참 이 승려들은 서울 같은 도성에는 출도 못하고 그 사회에 나와도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참 박대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왔었던 것입니다. 외정 36년간 또 식민지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해방이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서양에까지도 이 불교가 들어가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불교의 참선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예, 연구를 하고 또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불교 가운데에도 가장 이 최상승법이요, 핵심적인 이 참선법. 불교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 불교하면 우리 그 팔만대장경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팔만대장경의 말씀은 중생 근기 따라서 가지고 방편을 설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중생의 근기가 수승하다면 그렇게 많은 방편법을 설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돈을 달라고 그렇게 띠를 쓰고 오니까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은행잎이나 단풍잎 노랗고 빨간 그런 단풍잎을 주면서 여기 있다 여기 돈이다 돈이다 이렇게 해서 어린애를 달래기 위해서 주는 거 단풍잎을 곱게 물든 그 단풍잎을 줌으로써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이 중생의 근기가 약해서 이 최상승법인 참선법, 활구참선법, 언하에 대오하는 이 참선법을 설해 주어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암경이란 경을 갖다가 12년 동안을 설하시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중생 근기가 좀 나아지니까 방등경을 또 8년 동안을 설하시고 거기에서 조금 중생 근기가 수승해지니까 반야부 600 반야경 600부를 갖다가 21년 동안에 걸쳐서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이 조금 근기가 수승해지니까 법화경을 8년 동안을 설하셨습니다. 이 아함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종단법과 우팔련이라. 이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을 개송으로 일곱자 글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49년 동안을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을 이렇게 설하시고서 그 중생 근기가 수승해지자 언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최상승법을 보이신 것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한 송이를 들어서 백만 대중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에 백만 대중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신 의지를 아지를 못하고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이 비그시 미소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 이 열반 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인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이는 도리와 산승이 오늘 이 법상에 올라와서 주장자를 여러 대중께 보이고 또 그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 쳤습니다. 말로서 설할 수 없고 귀로서 들을 수 없는 이 최상승법. 이 도리를 이 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 근기 맞춰서 49년 동안 그 팔만장경을 설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권과 실, 권법과 실법, 권법이라 하는 것은 방편이라 하는 말이고 실법이라 하는 것은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러주는 것이고 방편이라 하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건너갈 때 배를 의지해서 배를 타야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강을 건너간 뒤에는 그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야지 그 배가 자기로 하여금 강물을 건너게 해 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배냐. 그 배야말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도 그 배를 짊어지고 육지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많은 경전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한 법문이요. 금쪽 같은 그런 법문이지만 모두가 방편법이라 강을 건너가면 배를 버리듯이 방편이라 하는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잠깐 이용할 것이지 그 방편은 바로 그와 동시에 버려버려야 하는 거지. 오늘 산승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심으로써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신 그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견성성불하는 그 참선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불이라든지 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러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또는 오마니 반메움이나 천수, 나무라 다나다라 하는 그 천수 주력이나 그러한 주문을 외운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방생을 한다든지 또는 보시를 한다든지 이게 다 부처님께서 공덕이 장하다고 설하신 모두가 다 방편법인 것입니다. 방편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로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면 바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을 다 설하시고서도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노라. 녹양원으로부터서 이 구시나가라 이 발제하에서 이르기까지 49년 동안 한마디도 나는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그 부처님의 본뜻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팔만대장경 그 많은 법문을 설하시고서도 나는 그동안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다. 께서는 설한 바 없이 설하셨고 그 많은 법을 설하셨을 때 실제 부처님으로서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그러한 참뜻을 이해를 한다면 방편법에 얽매여서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편법에 얽매여가지고 그 방편법이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신 부경의 최상승법으로 착각을 하고 매달린 사람은 나귀의 오줌을 우유로 착각하고 먹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이야.